그리고 이곳에서 머리 말고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. 오늘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? 수염 정리하러.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? 잔수염 정도로? 저거 가위로. 파보션 말고는 따로 없는 거. 이 길이를 줄일까? 이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 이렇게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많이 길어 보여요. 그러니까 이 길이를 줄여야 되니까 이 정도 조금 더 짧게 들어가는 거예요. 바버숍에서만 가능한 수염 관리. 보통 생각하는 면도와 다르죠? 바버숍에서는 수염을 모두 제거해주기도 하지만 수염의 모양을 만드는 일도 합니다. 수염을 무작정 기르는 것보다는 대상에 맞춰 다듬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. 이용사 자격증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면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집에서 관리하기도 수월하다고 합니다. 이거는 비어드 밤이라고 수염 왁스 같은 거예요. 수염도 윤기가 좀 더 푸석푸석한 상태잖아요, 지금. 조금 윤기가 되어지면 조금 더 깔끔하고 모양도 잡을 수 있고, 이걸로. 수염에도 전용 제품을 발라 완벽한 스타일을 만듭니다. 한눈에 보기에도 달라진 모습. 괜찮아?